지난 시간에 이어 메이저리그 FA 탄생 2탄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커트 플러드는 마빈 밀러와 노조를 등에 업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커트 플러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재산을 몰빵하며 선수 생활까지 포기하고 법정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플러드는 패소 이후 워싱턴으로 이적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됩니다. 커트 플러드의 패소의 큰 이유 중 하나는 플러드를 대신해 증언해줄 현역 선수들이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모두들 구단에 밑보이는 순간 밥줄이 위태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종차별 문제로 받은 억압으로 보일 수 있다며 만류했던 동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1972년 연방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이었던 아서 제이 골드버그가 플러드의 대리인으로 나서며 이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올랐고 메이저리그 레전드 제키 로빈슨까지 증언자로 나서며 플러드를 도왔습니다만 결국 또다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플러드는 이후 야구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플러드는 패소했지만 이 패소가 FA제도 탄생엔 더 큰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야구 선수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FA제도 탄생에 서막을 알립니다. 짐 헌터, 앤디 메서 스미스 이 두 명의 선수는 FA 계약의 시초인 선수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짐 헌터는 구단주가 자신에게 약속한 생명보험 기금을 강제로 자신의 연봉 10만 달러에서 전환해 지불하자 짐 헌터는 못해먹겠다며 선수협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열린 메이저리그 중재위원회는 짐 헌터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표하며 양키스로 350만 달러를 받고 이적하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FA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빈 밀러는 선수들의 계약서를 읽던 도중 보류 조항의 한 가지 오류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약서에는 선수와 구단이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 유효기간은 단 1년이란 써있는 내용을 찾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메서 스미스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자유계약 선수 신분을 얻어냅니다. 지난 시즌까지 9만 달러를 받던 메서 스미스는 애틀란타와 175만 달러의 계약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건들을 발판 삼아 80년대 말에는 선수들의 대리인 에이전트 제도도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구단주들에겐 악마라 불리는 스캇 보라스의 등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선수들은 FA 계약으로 잭팟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먹튀도 생기긴 하지만요. 이후 1993년 플러드는 재조명됐고 많은 이들에게 야구계에서 박수받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400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들의 작은 용기와 도전,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메이저리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려줄 점!